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속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JTBC 박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 무소속이나 뭐 이런 특이한 당선자들도 좀 있다면서요. 아, 예. 일단은 지금 무소속 당선인은 이번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탈당 등을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쉰 여덟 명이 여덟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당선인을 한 번도 그러니까 무소속 당선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구 당선자 같은 경우 이제 거의 그 개표가 마무리돼서 좀 종합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3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24명, 또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의 그 여성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밤 사이에 그 피말리는 초접전을 벌인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득표 차이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가른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격차가 적었던 곳은 경남 창원 진해였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50.24%를 얻었는데 그그 그 득표 차이는 불과 497 7 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네. 접전지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각 당에서 좀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지역 이런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서 용산의 권영세 후보 어... 어, 이게... 출구 조사 때는 이제 진흥으로 나왔었는데 네. 이겼 이겼고 용산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기도 하고 지지난 지지난에 이긴 합니다만 네. 그쪽이 그렇고 도봉 갑에 이제 김재석 후보하고 안기령 후보가 붙었었는데 어~ 네. 아, 김재석 후보가 이겼어요 네. 이것도 안기령 후보가 이제 이긴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출구 조사가 네. 이것도 이제 김재석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 그 네. 서울에서 일단 지금 이제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네. 제외하고는 지금 용산 그다음에 동작을 나경원 후보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도봉갑의 김재섭 그다음에 마포갑의 조종은 이 빼놓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선된 게큰 이제 힘이 되겠죠. 네. 어뭐 경기도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민들이 살아온 겁니다. 저 나경원 음. 권영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네. 아, 그나마 다행이겠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네. 이 도봉갑 쪽은 이제 한강 이북 쪽에서 항상 이제 인재근 의원 그리고 네. 그 전에 김, 김근태 김 의원 이분들이 부부잖아요. 네. 부부 여섯 번 국회의원 한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18대 때 아,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인 그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이제 신지호 어, 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도봉갑이 된 겁니다. 김재석 의원. 이것도 네.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는 국민의으로서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네.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어,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곳인데 아무튼 뭐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경기도도 뭐 국민을 손꼽을 정도예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곳을 이겼다기보다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진 거다 이 선거는 지난 지난해 10월 에강서구청장 선거가 기억나잖아요 네, 그때도 큰 어. 차이로 졌어요 네. 어, 그때 이제. 어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뭔가 인유한 혁신 이도만들이졌던 건데, 근데 결국 이제 결과 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화면 네. 보시면 도봉갑에 1,098표 차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당... 개표가 알려졌습니다. 네. 교수님 지역구가 선거 어디죠? 지역 선거는 도봉갑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얘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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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많이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 반대로 좀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좀 그게 다행인데 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를 빼앗아 와서 또는 이제 지켜서 다행이다 이런 지역도 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인데 이번에 낙동강벨트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지난 네. 21대 때는 낙동강벨트가 9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네. 5 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네. 이번에 0곳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세 곳밖에 못 가고 왔어요. 낙동강벨트도 상당히 선전을 한 거죠 네. 국민의힘이 선전을 한 건데 민주당이 근데 보면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아쉽다기보다도 민주당으로서 다행인 게몇 군데 있어요. 다행.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양안상갑의 양무석 후보. 네. 마지막까지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네.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어 근데 어쨌든 유권자들은 두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네. 어,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고 김준혁 후보도 수원에서 당, 당선이 됐습니다. 네. 수원은 뭐 결국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불병정 무가 전부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그렇고 지난 21대도 그렇고 양성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용인도 완전히 민주당이 다 이겼고. 네. 그참이 유권자의 이 판단이 무서운 겁니다. 이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방 어, 선거. 그 근데 네. 완전히 국민이 이겼거든요. 서울에서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또 전혀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유권자의 이 표심이라는 게 얼마나 지엄한 공가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몇년 전에 이제 지방 선거가 네. 있었는데 네. 2년 전이었죠. 완전히 결과가 네. 달랐죠. 네. 음. 이... 이번 총선 결과가 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 체제로 이루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좀더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더 커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이른바그 아, 친명계 위주의 그 공천 네. 원외 친명계가 굉장히 약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뭐서 박용진 의원 아직은 현역 의원입니다만 박용진 네. 의원 홍영표 이런 분들을 이런 홍영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배제하면서 홍영표 의원은 이제 탈당했던 거였잖아요. 결국 낙선했고. 네. 어쨌든간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세력으로 완전히 이제 당을 재구성한 겁니다. 아니 구성 한데다가 만약 졌으면 이게 엄청난 책임론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 는 어마어마한 그 이제 정치적 위험에 봉착했었을 텐데 네. 압승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공천을 했고 그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이 많았던 공천 파동의 와중에서 이렇게 앞서 냈기 때문에 원인 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는 이 당을 완전 히 장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선 주자로서 확실한 입장을, 입지를 굳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동훈 미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향후 거취라든지. 글쎄요. 한동훈 미대위원장이 100석은 남겼으니까 참 100석을 넘긴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픈 일이긴 한데 네. 왜냐면 100석이라는 게개원 저지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쨌든 100석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1 0 6석이라 말도 있고 1 0 9석이라 말도 있고. 비대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다 정확히 정하지 않기 정확히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106석, 어떤 100석은 넘은 건 분명한데 백석을 넘은 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선방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의석수가 적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게다가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뺏지못 달았습니다. 네.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 국회에 입성하는 것과 입성하지 않는 건 차이가 커요. 어, 입성을 했다고 해서 뭐 정치적 어, 장래가 완전히 탄탄대로 이고 반대의 경우가 반대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그런 난관이기 있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어 상당히 이건 입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로서. 으네 어떻게 또 오늘 오후에 이따가 이제 일단 밝힌다고 네.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은 뭐 워낙 또 당선자 중에서도 이제는 친명계가또 상당히 좀 늘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보다 좀더 탄탄한 아마 뒷받침을 받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아예.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다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석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백석도 안 된다. 이 경우는 정말. 완전한 참패고 또 다음 그 개원선까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이후에 정치 행보는 거의 할수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암울한 전망까지 또 나왔었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그래도 백석 이상을 넘기는 걸로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네. 또 용산이나 아니면 뭐동자그이나 굉장히 격전지로 봤던 지역에서도 좀 승리를 가져온 네. 측면이 있어서. 향후 행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좀 그래도 미래가 좀 남아있다. 그리고 또 정치신인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전국을 다 누볐잖아요. 상당히 높은 인지도랑 또 지지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권에 대한 부분이나 또 차기 대권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TBC 비전 J 예측 의석수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율은 99.8%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두 석, 새로운 미래 진보당이 각각 한 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은 의석이 없습니다. 어,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바뀌자 변화가 좀 눈에 띄는 지역. 저희가 뭐 수도권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지역 특정 지역도 좀 변화가 있는 곳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구경북이랑 광주는 이번에 뭐 이번에도 봤지만 확실하게 뭐 대구경북은 그 국민의힘, 또 광주는 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 지역의 어쨌든 색깔 자체는 변하지 못했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국민의힘이 좀참패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17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 예, 네. 그렇습니다. 부산 북가의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참패를 하게 된 셈인데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좀 그 상당히 좀그 참패한, 참패한 상황이었지만, 네.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18석 가운데 15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한 3석 정도를 가져가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산은 그리고 지난 총선보다 더 국민의힘에 좀 힘을 몰아주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이제 접전지, 뭐 격전지로 꼽았던 곳 중에 수도권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수도권에서 사실 거의 전멸하다시피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11곳 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6곳을 가져갔거든요 인천 지역도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두곳에서 의석을 가져가면서 그 적어도 수도권 전멸 상황은 좀 피했다 수도권에서도 중요한 지역은 좀 가져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좀 캐스팅 보트 지역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전 세종 충청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중원벨트라고 해서 충청권도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여기 총, 총 28석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대전은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5석, 또 국민의힘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충남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입니다. 세종은 민주당 한 석, 또 국민의힘 한 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음. 한 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세종갑 지역이죠. 네, 음. 민주당이 어쨌든 2 1 석으로 그 충청권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어쨌든 여당이 대패를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는 좀 가장 결정적인 장면 같은 거 있었을까요? 뭐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심판론이 관통했던 선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 김준혁 후보나 양무석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뭐 사후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시판을 못 뛰어넘은 겁니다. 음. 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가 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의 지점도 있었어요. 장면들이 네.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도 좀 때가 늦었었고. 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임도 말이죠. 어, 어떤 나중에 그만두긴 그만뒀습니다만 설명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분명해야 하고 끝으로 완벽하게 매듭을 지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의정 갈등 같은 경우도 4월 1일 날 담화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통령 담화. 어, 4월 1일 날 윤석열 네. 대통령의 우그 의정 갈등에 관련된 담화, 대통령 담화도 어,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여권에게 유리하게 지형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또 하나 아주 보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4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지율 자체가. 네. 대개 이제 지지율이 박스 권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정운영을 바꿔라 방식을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켜라 그리고. 당정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가져가지 말란 라 요구해서는 그게 잘안된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몇번 시도했었는데 를 그게 법원이 좌절됐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것도 얘기했다가 사태 압박에 직면했고 또 황사무 속이나 이종섭 대사건도 결단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묻치고 말하고 네. 그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 다 놓쳤다. 그게 이러한 참패로 나타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국정기조는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죠. 어 어쨌든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스타일로 볼때 쉽게 바꿀까 게다가 임기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뭐 지켜봐야지 될 일, 일입니다만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네,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그 선거 상황실 다시 연결해서 선거 상황 들어보겠습니다.